그러니까 종신보험도 그게 사망보험 안에 있어요. 근데 만기 환급형 보험은 사실 보장보다는요, 만기에 돌려주는 이 만기 환급금이 불리하긴 거예요. 그래서 보장에 있어서는 사실 넓은 보장으로 준비하는 게 이 보험 상품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럼 주계약이 만기 환급금이니까 보험료에서 적립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겠군요. 그 적립보험료를 적립보험료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보험 상품들도 있지만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따로 표기하지 않고요. 그냥 주계약 만기 환급금. 그래서 그 주계약의 보험료 자체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적립보험금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장은 부실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계약을 할 때 보면 주계약이 만기에 맨돈 돌려준다는 거고 네. 거기에 플러스로 보장도 해줄게 이런 상품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보험을 가입하는 그 엄마들의 생각은 사실은 또 달라요. 네. 이분들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 내가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건데 거기에 내가 낸 돈을 돌려주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주객이 전도된 상품의 취지와는 좀 반대 생각들을 하고 가입을 하시는 거죠. 보험사의 취지는 그게 아닌데 네. 가입자는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좀 보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다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해서 인 것 같습니다. 보상의 목적이라면 만기 환급형 상품으로는 가입을 하는 10세 만기로 보험에 가입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보장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요즘 120세 보험이 나왔다고 했어요. 네. 근데 60세가 얼마입니까? 요즘 정말 흔하게 받는 스텐트 삽입 수술을 수술할 때마다 1,000만 원씩 계속 나오도록 수술비 티각도 100세 만기로 넣어드렸습니다.